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황현정, 이지민입니다. 네, 2월 4주차 글로벌 ETF 데일리 다시 보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ETF 기사 2개 그리고 데일리 기사 2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정 씨가 준비한 기사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떤 기사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거시적인 내용의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페드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기사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인 0%에서 0.25% 사이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왔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자리에서 완전 고용과 2%의 장기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제로금리에 대한 언급은 지난해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만 유독 좀 더 약간 주목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번 발표가 유독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 지수가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22일 기준으로 10년물 금리가 1.36%까지 오르고 어제는 1.51%까지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그럼 그 관련해서 22일의 지수들의 변동성은 어땠었나요? 네, 22일 S&P 500 지수는 0.77% 하락하였고 나스닥은 2.46%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23일 파월의 발언 이후로 시장이 좀 더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뉴욕 시장은 장시작에는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S&P 지수는 0.13% 상승하였고 나스닥은 0.5% 하락 마감하면서 전날 증시보다는 좀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파월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어제는 다시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1.6%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ETF 기사가 있어서 지민 씨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처럼 금리가 상승되는 시기에 떠오르는 업종이나 섹터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금융산업이 좀 수혜를 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외에 또 다른 종목이나 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처럼 이제 금리가 상승되는 시기에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수혜 산업과 섹터는 이제 에너지, 산업재, 금융, 소재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산업재는 최근에 이제 발생한 이슈 가운데에서도 금리 상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지출 증가, 국제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서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수익률이 기대되는 섹터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가져온 기사가 바로 이 산업재 섹터와 관련된 ETF를 소개하는 기사인데요. XLI ETF는 이제 산업재 섹터의 익스포저를 제공하는 ETF 중에서도 가장 오래됐고 유명한 ETF 중 하나로 항공, 우주, 방위, 교통 인프라, 도로, 철도, 건설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미국 산업재 기업들의 이제 익스포저 제공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 따르면은 XLI ETF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사실 피어그룹 대비 상대적으로 되게 비싼 가격에 책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XLI가 가진 높은 배당 수익률과 낮은 운영 수수료 이러한 강점들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추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XLI ETF는 저는 좀 생소한 그런 ETF인데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산업재 복합기업인 허니웰 인터내셔널, 아니면 교통 도로 관련 기업 유니언 퍼시픽 코퍼레이션, 그리고 잘들 아시는 항공 방위 기업 보잉, 그 외에도 캐터필러, 레이션 테크놀로지스 등과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위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XLI ETF 운용 자산 규모는 25일 기준으로 약 168억 달러 정도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운용 수수료는 0.12%로 낮은 운용 수수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운용 수수료로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24일 기준으로 약 1.5%에 이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현정 씨가 준비한 기사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다음 기사는 경기 부양책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 FCC에서 이번에 32억 달러, 하나로는 약 3조 5,900억 규모의 인터넷 보조금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는 공약을 좀 내세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의 일부로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외부 활동이 줄면서 온라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교육이나 원격근무 활동 등에서 소득층별 그리고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크게 심화되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게 그래프들이 알록달록한 것이 눈에 아주 잘 띄는데, 혹시 이거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그래프는 2019년도에 집계된 데이터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소득 계층별 스마트 기기 보유율과 오른쪽은 지역별 스마트 기기 보유율입니다. 첫 번째로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세 번째 항목의 홈 브로드밴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홈 브로드밴드랑 가정용 인터넷을 뜻을 합니다. 가장 위쪽에 보이시는 3만 불 이하의 소득층과 하단에 보이시는 10만 불 이상의 소득층 간의 가정용 인터넷 보급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38%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홈 브로드밴드에서 도심 지역과 지방 지역 간의 16%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누가 그러면 이번 기사에 나온 지원금의 대상으로 책정되어 있는가요? 네,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것으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FCC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무려 1,450만 대 세대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금 대상자가 되면 매월 50달러에서 75달러의 통신비 할인 혜택과 또 스마트 기기 구매 보조금 100달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지민 씨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 정책 수혜 종목으로 NFRA ETF를 추천한 기사인데요.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2월 11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교통환경 인프라 투자 정책 을 두고 이제 관련 상임위의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전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이후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계를 표현하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는데요.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환경정책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부티지지 교통장관 또한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통해 미국 인프라 재건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모두 인프라 개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만 해도 집 밖으로 나가서 조금만 도심 지역을 벗어나면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전화 통화도 종종 끊기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숙소에서도 인터넷이 안 터지고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열악했는데 최근에 되게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노후 인프라 현실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토모카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분야에 걸친 미국 인프라 시설은 현재 평균 D+ 등급으로 재건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만약 이러한 공공 인프라 낙후가 계속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경제 손실이 2025년까지 GDP 3.9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도 미국의 공공 인프라 순위는 13위로 경쟁국인 일본, 독일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이에 기반했을 때 사실 지금 뭐
바이든 정부 체제 하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중 하나로 인프라 관련 정책이 손꼽히고 있고 ETF 트렌즈에서는 그러한 현 정부 체제 하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인프라 관련 종목을 추천한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NFRA라는 ETF입니다. 네, 그럼 이번 NFRA의 ETF는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NFRA ETF는 선진국과 신흥국 내 글로벌 인프라 기업들의 익스포저를 제공하고 있는 ETF로 이제 기타 인프라 종목들과는 달리 유틸리티, 산업 및 통신 회사들의 투자 비중을 상대적으로 이제 고르게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면 캐나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같은 이제 뭐 철도 기업과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NL 뭐 등과 같은 이제 유럽 기업들까지 글로벌하게 포함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13년도에 발행되는 ETF고 운용 보수는 0.47%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현 정부 체제 아래에서 좀 더 수혜를 받는다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가 큰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기사였고 어떻게 오늘 많이 배우셨나요? 네, 새로운 ETF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